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과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영원한 힘을 갖춥시다. 이거 되는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의 핵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간은 제27차 세계 레멘트 대회 WRC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라는 이 주제로 지난 일산 킨텍스에서 그렇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그렇게 참여를 했고 15,000여 명이 함께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000여 명의 렘넌트들과 또 해외 그런 성도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다락방 축제다. 1년에 한 번 있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축제예요. 축제. 그냥 전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축제다. 1강은 여호와의 이 기업, 그래 여호와의 기업 무슨 말이냐?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고민하고 염려하고 상상하고 꿈꾸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다 바꾸라. 기도 24. 2강은 여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하나님 작품 어떻게 만드느냐, 작품 하나 만들려 그러면요 집중해야 됩니다. 제한된 집중, 그래서 집중, 집중에 집중, 말씀과 기도에 집중, 집중. 3강은 뭐냐, 여호와 유산, 그랬습니다. 유산, 시대를 바꾸는 힘을 가진 자가 여호와 유산을 받은 자다. 시대를 바꾸는 힘을 하나님 능력 주셔야지요. 5년 만에 킨텍스에서 그렇게 WRC가 개최됐는데 최고의 WRC 축제였다. 전에 없었던 그런 축제였어요. 내부 외부에서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해서 이간시키고 나누어 놓으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지만은 최고의 축제를 보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 그렇게 완벽하게, 정말 누가 저렇게 기획을 했냐 그랬더니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했다. 완전히 원내세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천국 백성의 공동체 축제였다. 그렇게 다 마치고 그렇게 이용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런 환경 가운데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구나라고 그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마음속에 매일매일이 천국 되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있는 게 행복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 죽는데, 자다가 끝나는데 아침 눈 뜬 게 부활이잖아요. 오늘도 부활했습니다. 오늘도 살아났어요. 오늘도 살려준 거 감사하고 모든 그 행복, 감사가 있어야 행복이 나오죠. 감사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 화요일 날에 이제 다양한 주제로 우리 변론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말씀인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신, 성전을 청소하신 그 사건, 이걸 보면서 더 이상 저 예수 놔뒀다가 안 되겠다. 저거 죽이자.
그런 판단하에서 어떻게 하든지 법적으로 예수를 올무를 집어넣기 위해서 책잡으려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향해서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권위 논쟁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세금 논쟁, 또 부활 논쟁,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도전했어요. 이 권위 논쟁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맡았고, 세금 논쟁은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맡았고, 부활 논쟁은 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맡았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한마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딱 원리스 되었어요. 평소 때는 이들은 서로 앙숙이었어요.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예수 잡아 죽이자, 여기는 원리스가 딱 돼 가지고 일시으로 공격을 그렇게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든지 다양한 논란거리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코나로 몰아붙이는 그런 작전을 써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방구도 하지 못할 정도로 질문마다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명쾌하게 답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같이 되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명과 같이 여기는 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마가는 이 질문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유대교 안에 야기되고 있었던 실제적인 고민거리, 이 고민거리를 예수께 물어보고자 한 것임을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이렇게 세금과 이 부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명쾌하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있던 이 서기관이, 야, 정말 기가 막히게 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 물어보고 싶다. 이 본문의 서기관이 질문한 것이 뭐냐,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뭡니까? 이 질문을 지금 우리 적용한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뭡니까? 당신의 최고 우선순위가 뭡니까? 최고로 원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핵심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기준을 제대로 잡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 기준. 여기 사람 모임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사람들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무슨 모여가 서로 평가하고 뭐 논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기준이 돼야 돼. 영적 기준이 참석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기준을 잡는 것. 내가 육신적으로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영적 기준이 돼야 돼. 영적 기준. 영적 기준을 바뀌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 핵심이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흔들리질 않아요. 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내가 왜 사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생활의 핵심, 이걸 확실하게 붙잡고 참된 누림과 성장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28절 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율법의 계명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히브리어로 소페르라고 하는데 이 소페르라는 말은 직업적인 필사자 그런 뜻이에요.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주로 필사하고 보존하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서기관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문제는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규례들을 막 만들어 규례 부칙이라가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뭔지 성경 핵심이 뭔지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지는 못 잡고 서론 잡고 있어요. 서론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서론 그러니까 윤리 도덕 여기 제일 중요하다.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규례를 가지고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본론 놓쳐놓고 당시 유대교의 율법에는 613개의 시행 규칙이 있었어요.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십계명의 히브리어 숫자가 613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248개의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 계명과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계명으로 나누었어요. 248개는 사람의 몸의 지체수. 지체수가 248개라. 그리고 365는 1년 날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613개나 되는 많은 규례를 이들이 실제로는 지키기 힘들었어요. 이거 다 지켜 구원했는데 이거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도 도대체 어느 것을 먼저 지켜야 되느냐 우선순위가 되는 계명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배경을 보면 본문의 서기관이 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된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죠. 뭐가 첫째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뭐가 첫째입니까? 예수님은 이 서기관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주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첫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암송했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 말씀에 나오는 쉐마의 내용이에요. 쉐마 이 말은 들으라 이 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들으라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다 하라는 말이 네 번 반복 나옵니다. 다 하라는 말이 네 번 반복. 이 말은 전체, 전부를 쏟아부어라 그런 뜻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부터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사랑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순도 100%, 100%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100%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나보다 부모도 형제도 사랑하지 마라. 나를 제일 사랑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해라. 100%. 특별히 사랑을 히브리어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하브라 합니다. 아하브 이 말은 마음을 다여 드리는 사랑,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 독점적인 사랑, 그걸 말해요. 지금 우리 표현을 하자면 일심저심 지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요, 상대적으로 유일성이 아닌 절대적인 유일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에 신이 많잖아요. 신 많습니다. 교주 많습니다. 지가 구원자라고 교주 많습니다. 이단들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저 선진국일수록 그야말로 마리아 우상을 도배를 해놨습니다. 저 유럽의 박물관 가면 마리아 우상으로 다 도배를 다 해놨다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그 앞에 무릎 꿇고 빕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신이신데 다른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유일신이란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밖에 신이 없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귀신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됐어요. 교제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 인간에게만 주었어요. 어느 짐승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어느 짐승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이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이 보통 특권이 아니라니까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특권이라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첫 사람 아담 범죄 이후에 모든 일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다가 죽어 지옥 가는 영원한 저주,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범죄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복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안상홍이, 이만희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마리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있는 구원의 길.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증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내 대신 죽여버려서 독신자 아들 내 대신 죽이고 나를 구원해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 사랑 확증이요, 확증.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화되었어요.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죄와 저주, 사탄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저주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가 없어요. 재수가 없다고, 재수가. 오늘 집사 내하고 운동하다가 재수 와서, 이씨, 너 훈련 받았어? 훈련 다 봤대. 어째 입에서 재수가 나오냐? 재수 없어요. 내가 가르쳐줬어. 천사 동원권이란 게 있다. 응? 너에게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 아멘. 그래야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재수가 됐고,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이. 그건 불신자들 하는 용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낮추기도 높이기도 실패하기도 성공하기도 하시고 크기하기도 작게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가난하기도 하시고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절대 주권이지. 그건 여러분이 잘못된 것도 잘못, 그거 가지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실수를 통하여 낮추시구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로 시작하시. 모든 사건 문제하고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아멘. 하, 내가 잘못한, 내가 재수, 내가 생각을, 내가로 하면 안 돼. 답이 없어요. 그럼 사단이 박수 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해야 돼. 아멘. 그래야 여러분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그래야 여러분 문제 사건 통해서 합력하여 서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다. 아, 모든 죄 저주에서 여러분은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해방되었어. 자유 해방. 그래서 성도의 이 삶은요, 천국, 지상 천국. 이유 없어. 감옥에서 새우랑 차고도 찬양 불러. 천국이야. 남들은 지옥이라는데 나는 천국이야. 완전 해방. 아멘.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당연, 필연, 절대다. 그런데 지금 시대를 보면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도전하면서 기독교라는 존재감을 깎아내리는 반성정적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파리,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 펼쳐지고 있는데 개혁식의 패러디에서 거센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혁식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 뉴스 잠깐 나왔지만은 그 영화, 이 명화에서 최후의 만찬 그림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걸 패러디해 가지고 문화 행사 장면에 넣었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드래그 퀸이라고 불리는 이 여장 남자가 그림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등장해서 문화 공연을 그렇게 펼쳤는데 이 프랑스에서는 포용성, 이 다양성을 강조하는 예술 행위라고 그렇게 변명을 했는데 요 완전히 반기독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이 구원의 이 언약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었는데 그런데 지금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는 그런 영적 의미를 완전히 가려버리고 성소수자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미지를 싹 심었어요. 공연 중에 보면 영상을 통해서 동성애자, 동성애자 세 사람이 서로를 야릇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포용하고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장면. 그래서 파리 이 올림픽을 성소수자들을 위한 퀴어 올림픽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 상황이 유일성의 복음이 아니라 평등 자유라는 미명하에 반성경적 이 운동을 부각시켜 나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을 미혹시키는 사단의 전략이요, 얼마나 겸허한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당해버려요. 그냥 당하게 돼 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시대적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자세, 성경의 진리만을 붙잡는 오직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처럼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유명한 아주 서울대학 많이 가는 아주 인류 고등학교가 시골에 있어요. 거창고등학교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 말도 듣지 마라. 선생님 말도 듣지 마라. 네 생각이 중요하다. 이랬어요. 그게 무슨 뭐 부모 말 듣지 뭐 불하라 그 말입니까? 그 말들보다 너 생각, 너가 가진 생각이 중요하다. 발전하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서로 스스로 일어서라는 얘기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완전한 소통을 하면서 영육관의 장막들을 넓혀나가는 주역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사랑입니다.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계명이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인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입은 존재로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웃 사랑, 옆에 사람, 성도들 간에 서로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친척들 말할 것도 없고 주위에서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 간에 서로 일주일에 한 번 보지만은 그래도 이 성도잖아요. 서로 바라보면 너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중상 모략하고 거짓으로 막 퍼나르고 못된 짓을 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는 겁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미워한다. 나 저 인간 보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막 절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남을 미워할 수 없어요.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려 그러면요 하나님 제게 늘 말씀하세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저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 보세요. 계속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예요. 계속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사람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미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오른밤 치면 왼밤 돌리더라. 자, 우리가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신 놀라운 사랑을 계속 깨닫게 되면요 절대로 누굴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꽉 닿지만 귀신이 꽉 차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부모도 형제도 죽여요. 분노가 꽉 차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영상을 지원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교회 나온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안에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이 십자가 망대가 다 세워진 사람.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저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를 다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이 영적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최고 사랑이에요. 이런 영적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사랑의 전파자로가 되는, 그래서 바로 내 이웃을 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형제도 구원받아야지. 내가 용서받았으니 그 형제도 용서받아야지요. 내가 해방되었으니 그 형제도 해방돼야지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무속팀들은요 매주일 나가서 저 무속인들 사단에 잡혀 종도를 하는 무속인들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 최고 막장 사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 사역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남기신 말씀을 보면요 한결같이 여기 방향을 맞추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만민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그들에게 십자가 사랑 전개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사랑 증거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회복시켜주는, 망가뜨리지 말고 회복시켜주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돼. 32절 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데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질문을 했던 서기관이 아주 잘 깨달았음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궁금증이 예수님의 답변으로 명쾌하게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답이 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상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단순히 깨닫는 수준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될 수가 없다. 이 서기관이 그 후에 예수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볼 때 구원받은 존재는 분명히 아닙니다.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잘 깨달았는데, 잘 알았는데, 믿고 영접하는 수준으로 바꾸는 절대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깨달았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바꾸는, 주인으로 영접하는, 여기까지 데려가야 된다, 된다는 얘기예요. 영접 모든 성도들, 생명을 살려는 이웃 사랑의 실천, 최고의 실천가.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최고의 전도자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외국인이 본 한국 민족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풍자적으로 표현을 많이 여기 하고 있지요. 우리 민족을 가리켜 뭐라 말하냐. 해마다 태풍과 싸우면서도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똑같은 피해를 계속 당하는 대자연과 맞짱 뜨는 엄청난 민족. 그래서 암 사망률, 음주 소비량, 양주 수입률, 교통사고, 청소년 흡연 등 각종 악덕 타이틀에는 3위권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유일한 민족. 조기 영어 교육비 세계 푸등의 1위 지키면서 영어 실력은 100위권 안에, 그러면서도 세계 유명 대학의 1등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미스터리 종족. 중고 6년 동안 영어 공부만 하고도 외국인과 한마디도 대화하지 못하는 허무 종족. 풍자적이지만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 커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허무 종족이 되어버린 이유가 뭐냐. 허무 종족. 영어 6년, 아니 대학 4년까지 하면 10년. 왜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를 못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이 없어. 그래, 현장. 영어를 쓸 수 있는데 현장이 없어. 현장이 없어요. 배우긴 배우는데 지식적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말을 못해. 이번에 통과에 왕족들이 와요. 왕족. 그 다음에 이 바누아트 대통령이 왔어요. 와서 뭐 각 자리 따로따로 들어오는데 이 둘이 VIP에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유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같이 우리 상임원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아무도 하와이오라든가 이거 할 아무도 없어. 유 목사님 영어 사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마디도 못해요. 좀. 나는 용기 내가지고 하와이오 나이스 미치요 영어도 못한 내가 말이야.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거운지 아무도 입을 안 벌려. 그래 민족,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헬로 하이 이 말이 안 나와. 영적으로요 이렇게 허무하고
어색한 삶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영적인 허무종족. 무슨 말입니까? 현장이 없어요. 내가 가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현장이 없어.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게 어색해. 입에 말이 안 떨어져. 그래서 교회는요, 현장을 회복시켜 주려고 사천망대 운동, 스타트만 2025, 뭐 권력전도팀, 3.1조 전도팀, 이래서 현장을 회복하라고. 영적으로 허무주의 살지 말고, 어색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회복하라고 계속 지금 열어주고 있어요. 사람이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고백하라, 그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저 내 이웃의 불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십자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 사랑이, 그 생명 살리는 것. 그래서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 장막들 넓혀 나가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예배하러 온 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며 오늘 또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사랑, 원색적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